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이른 봄철 향기를 물씬 풍기게 해주는 버드나무과의 갯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갯벌들은 흔히들 개밥나무와 버들강아지라고 부르고 그 종류만 해도 40여 종이 넘습니다. 예전 고리버들을 비롯해서 쪽버들, 수양버들, 능수버들, 선버들, 호랑버들, 무늬키버들, 물가의 갯벌들로 종류가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서식장소는 산야의 계곡과 주변이나 강가에 가시면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호랑나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데 색깔이 정말 예술적이고 장관을 이룹니다. 어릴 적 장난감이 귀했던 시골에서는 손가락 마디 정도로 짧게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 놀이개처럼 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간과 비, 신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가지를 인뇨와 습진, 타박상, 두통, 피부병 등에 이용합니다. 갯벌들 뿌리에는 살리신이라는 아스피린 원료가 함유되어 있어 두통과 신경통, 관절통을 멈추게 해주는 천연 진통제로 사용합니다. 또한 살리신은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와 껍질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혈액응고제와 해열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안동대학교에서는 갯벌들 추출물로 실험을 했는데 아스피린보다 몇 배는 더 우수한 항혈전과 항응고활성을 나타내는 8종의 식물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과 통증을 줄이는 원료로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덩어리진 것을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항응고제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팔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이 나무를 다려 먹으면 마비 증상과 진통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 잇몸의 통증과 부종, 부기 등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소염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임질이나 요도염, 전염성 간염, 신장염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입안이 붓거나 인도와 후두에 생긴 목구멍 염증에는 갯벌들 달인물로 개운하게 입가심하면 됩니다. 영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는 기관지염과 천식, 알러지 반응 등의 염증 반응이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부에 생긴 상처나 수포증을 줄일 수가 있고 민간에서는 통증이 따를 때마다 갯벌들을 채취해서 특효제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갯벌들 발효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체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갯벌들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및 미백활성의 평가에서 항노화 활성을 보여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실험 내용에는 세포주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멜라닌 생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콜라겐아제 활성 억제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남부대학교에서는 갯벌들 추출물이 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 및 모유도 증식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두피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시사한 바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미백효과 평가에서는 양성 대조군인 알부틴과 비교해서 동일 농도 대비 13% 수준의 미백 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노화와 주름 개선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특허가 등록이 되어 화장품을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갯벌들 꽃은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안면홍조에 사용하고 잎은 충치 유발 세균에 대해서 뛰어난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칫솔과 치약이 없던 시절에는 충치와 치통의 가지를 꺾어서 양치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논문 연구에는 뇌졸중을 예방하고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가지를 잘라 건조시킨 후에 달여서 복용하면 신장과 폐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잎을 건조시켰다 끓인 물로 목욕을 하면 각종 피부병 질환이 완화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옛 고서에는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의 꽃을 달여서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고 오똑이 올랐을 때는 가지를 태운 연기를 쐬이면 낫게 됩니다. 그 밖에 유방에 생긴 응어리를 없애고 습진과 대상포진,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증의 갯벌들을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갯벌들 생양명은 조유라고 하고 이른 봄부터 여름에 채취해 햇볕에 며칠간 말려서 사용합니다. 갯벌들은 뿌리와 잎까지 모든 전초를 포함해서 보통 5에서 10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염증과 통증 치료에는 갯벌들까지 30에서 40g을 물에 넣어서 달여 먹거나 씻어주면 됩니다. 간염과 황달에는 가지와 잎을 20에서 30g 정도를 진하게 달여서 하루 2, 3회씩 복용하면 빠르게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처에는 껍질과 잎을 잘게 직지어 상처를 싸면 되고, 갯벌들의 마른 잎을 책갈피나 쌀독에 넣어두면 좀벌레를 예방하는 방충효과가 있습니다. 갯벌들 잎과 꽃은 매우 쓴 편이지만 별다른 독성 물질이 없어 부작용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성질이 냉한 편이라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과다 복용 시에 오히려 위장장애가 따를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